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방역 조치가 새로 발표되면서 다음 주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늘 설 연휴 전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현재의 조치가 2주 더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밤 9시 이후에는 지금처럼 다중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감안해서 유흥업소를 제외한 노래방과 헬스장 등의 영업은 재개됩니다. 내주부터는 카페에서 차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유지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현행 거리두기 종료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2주 연장을 발표했습니다. 3차 대유행 감소세가 아직은 완만해 재확산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는 이달 말까지 유지됩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에 현재의 유행 수준을 얼마나 떨어뜨리는가가 올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최근 확산세를 잡는 데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다중시설의 밤 9시 이후 운영 금지도 계속됩니다. 대신 유흥업소 오정과 홀덤펍을 제외하고 다른 시설의 집합 금지는 풀었습니다.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됩니다. 설 연휴를 한 달여 앞두고 특별 방역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2주 동안 철도 승차권은 창가석만 판매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도 검토됩니다. 지금은 만남보다는 마음으로 함께 할 때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580명으로 닷새째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400명대로 진입하면 단계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